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데일리 TV 뉴스 전해드립니다. 첫 소식입니다. 이딴 대형 붕괴 사고를 일으켜 여론의 문매를 맡고 있는 정몽규 HDC 그룹 회장이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 회장은 오늘 오전 10시 용산 아이파크몰 본사에서 광주 서구 화정 아이파크 외벽 붕괴 사고에 대한 대국민 사과와 함께 자신의 거취와 관련한 입장을 발표합니다. 정 회장이 발표할 입장문의 내용이 공개되진 않았지만 정 회장이 현대산업개발 회장직에서 물러나면서 건설사 경영에서 완전히 손을 떼고 회사를 전문 경영인 체제로 전환하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2013년 취임한 이후 9년째 연임하고 있는 대한축구협회장 자리에서도 물러날 의사를 밝힐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